마늘 정볶음입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습니다. 4cm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소금 넣고 데쳅니다. 물이 끓으니까 소금 한 큰술, 마늘 조금 데칩니다. 여름엔 이걸 먹는다. 3분 데쳤습니다. 고추장 2개, 신간장 2개, 고춧가루 1개, 2개, 올리고당입니다. 끓여주세요. 반쯤 끓으면 이제 야를 넣어줘. 고추장 2개, 고춧가루 1개, 물 2개, 간장 2개 넣고 졸이고 있습니다. 간을 보고 조금 덜 달면 설탕 1개 넣어주면 됩니다. 깨소금 1개 넣고 마무리하면 좋은 되죠. 설탕 1개 넣습니다. 불 끄고 깨소금 통깨 넣으면 끝이죠.